지구촌 게임 축제 e스타즈 서울이 개막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화려하게 막이 오른 e스타즈 서울 2012.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서울. 정답입니다. 우리를 한껏 알려줄 네. 시원하고 짜릿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e스타즈 서울 2012가 막이 올랐는데요. 과연 어떤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지금 저와 함께 가시죠. 축제답게 리본을 네. 달고 오세요. 지난 금요일과 주말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스타즈 서울 네. 2012. 국내외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게이머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e스타즈 서울은 올해로 이제 6회째 시작하는 국제 e스포츠 행사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게이머들을 위한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축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꾸며졌을까요? 게임 축제인 만큼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줄 보이시죠? 대단하죠. 정말 많네요. 게이머들을 초청을 해서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회도 하지만 또 일반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게임 캠페인 비롯한 가족 체험존을 저희가 올해 특히 가족 체험 신경 써서 준비를 했고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관람형 콘텐츠. 기간 내내 철권과 스타크래프트 등 게임계의 고수를 가리는 대회를 직접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즐기는 게임들인데 철권 대회가 제일 기대됩니다. 열기가 진짜 뜨거워요. 흥미진진한 게이머들의 한판 승부에 시민들이 모두 매료됐습니다. 현장 시민들의 열띤 호응에 게이머들의 손놀림 또한 바빠졌고요. 신기에 가까운 기술들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스페셜 포스와 개댐프드 게이머들과 함께하는 이 파티를 비롯해 LOL 대학 최강전과 WCG 현장 토너먼트도 진행돼 시민들의 흥미를 돋궜습니다. 게임도 많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이 부스에서는 슈팅 게임에 직접 참여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게임 콘텐츠. 네, 이곳은 딱 이만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 문화 캠페인 존입니다. 네,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제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곳인데요. 네, 보기만 해도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참여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다채로워요. 건전하면 또 김다정 캐스터죠. 자전거에 오른 뒤 페달을 힘껏 밟으면 전기 없이도 믹서기를 작동할 수 있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스가 만들어졌어요. 발로 뛰어서 주스를.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건전하게 사용하고 대안활동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결국은 자전거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자전거 발전기를 통해서 직접 평안도를 자기가 이제 갈면서 운동도 하고 대안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자전거 발전기를 좋죠. 열심히 페달을 밟을수록 토마토 주스가 빨리 완성되는데요. 땀 흘린 뒤 마시는 주스는 꿀맛. 그러게요. 집에서 맛있게. 자전거 타시지 않을 때 없습니다. 인터넷 하느라. 자전거 타니까 재밌어요. 인터넷 좀 그만하고 자전거 좀 많이 타요.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여기는 가족 게임 대회가 열리는 곳. 수 있죠. 네. 우리 청소년들 컴퓨터가 아닌 보드 게임을 직접 하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는데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네. 부모님들까지 게임에 푹 빠졌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게임보다 이 보드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으로도 좀 좋은 것 같고 다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게임들이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는데요. 안 좋은 습관은 이렇게 격파해야 한다는 거. 습관을 저기 적어놨어요.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을 알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이스타즈 서울이 향후에는 좀 더 폭넓게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 문화의 축제가 되고 또 대표적인 그런 관광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문화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구촌 디지털 문화축제 이스타즈 서울 2012. 무더위도 잊게 해준 건전게임축제의 내년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